올마이티 TV, 올마이티 TV, 올마이티, 마이티, 마이티, 올마이티, 올마이티 TV. 다시요. 올마이티, 올마이티, 올마이티 TV, 올마이티 TV. 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. 특별한 걸 하기 전에 이제 손님도 오시게 되면 그냥 신령님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그분에게 오시는 대로 일러주시니까 그대로만 전하고 있죠. 그 다음에 이제 사주를 보면 그 사람이 경사가 있으면 뭐 때문에 경사가 있고 아니 좋으면 왜 안 좋은지 그 사람 사주를 보면은 풀어보게 되면 나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저 점점 그렇게 풀어가죠. 처음에 제가 들었던 말 중에 하나 무당. 신영, 만신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어떤 말이 가장 좋을까요? 보살, 이렇게 얘기하는데, 어떤 말? 제자. 제자. 저는 뭐 크게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, 무당이란 말은 참 왕족에 속하는 말이라고 하대요. 무당, 그러면 선입견을 갖더라고요. 보살, 그래도 선입견을 봅니다. 저 세계환경을 쓰고 이렇게 보려고 하는, 근데 과연 그거를 누가 그럴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. 보이는 그대로. 나팔꽃이면 나팔꽃 그대로 장미꽃이 장미꽃 거기에다 아 장미꽃이 나팔꽃이 금방 된다고 살을 붙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전 사실 다시 태어나도 무당으로 태어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. 저는 지금 현재는 제가 너무너무 행복하니까요. 어떤 그 상징 아닐까 저는 싶습니다. 제가 볼 때는 교회의 상징이 있고 무속의 상징이 있고 절의 상징이 있듯이 상징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야 무속인의 집이라고도 알 수가 있고 그조차 없으면 또 어떻게 알겠어요. 옛날 시절에는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도 손님 들었다 합니다. 그렇지만 그것도 없으면 모르죠. 당연하게도 저희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죠. 각기 풀이가 다 틀리겠다마는 우리가 여러 가지 칭할 수가 있습니다. 만자를 거는 거에 대해서는 천신의 뜻이다, 천신 제자다, 뭐 산신의 제자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근데 그거는 각자 풀이에 따라 틀리죠.